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시노펙스 종목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는 DB하이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EV 첨단 소재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시노펙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노펙스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FPCB 사업 쪽으로 통해서 반도체 관련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멤브레인 필터 쪽을 좀 생산을 하면서 이 필터에 대한 사용이 각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수처리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수소나 2차전지 쪽에 들어가는 필터에 대한 부분들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나노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후가공 센터를 새로 준공을 하면서 앞으로 수소차에 사용될 필터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하는 데 활용되는 필터와 국내에 대한 부분들과 해외에 대한 매출을 좀 증가시킨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베트남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장에 대한 신설과 그다음에 필터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두 가지 루트가 모두 지금 현재 시장과 맞물려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 분산증자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일선 하단 자리에서 좀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최근 LG가 OLED 수요 증가에 따른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에서 1조 차입을 통해서 OLE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는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죠. 저가형 LCD가 중국에 좀 유입되면서 중국에서 유입되면서 경쟁력을 좀 잃었던 모습인데 OLED 산업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VR, XR 기기서부터 모빌리티 쪽에서도 디스플레이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장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